안녕하세요. 카르타 행성 주민 여러분. 저는 방금 지구라는 먼 행성을 여행했는데 그곳에서 이상한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왕좌의 게임이라는 인기 TV쇼의 매력적인 캐릭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녀의 이름은 세르세이 라니스터이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녀의 마음을 탐구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세르세이 라니스터의 나르시시즘은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찬사를 끊임없이 갈구하는 모습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녀의 교묘한 행동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며 종종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녀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차갑고 냉담한 태도를 보입니다. 세르세이의 성격 특성을 관찰하면 견제되지 않은 권력과 자아의 파괴적인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인간 행동의 복잡성에 매료되었습니다. 세르세이의 나르시시즘, 교묘한 행동, 공감 능력 부족은 인간 사회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번성하고 심지어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사회 구조에 주목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 사회의 취약성과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위험성을 볼 수 있습니다. 세르세이의 나르시시즘은 그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비슷한 관심과 숭배에 대한 욕구를 나타냅니다. 서세이가 사용하는 교묘한 행동은 많은 사람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술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공감 능력의 부족은 우려스러운 특성입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인간은 서로에게 그리고 지구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성격 특성을 인식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르세이의 성격 특성을 관찰하면서 저는 그러한 성격 특성이 발생하는 역사적 맥락에 놀랐습니다. 가상의 세계에서든 현실에서든 리더가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행동의 결과는 인류 역사에서 보았듯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권력자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 세르세이 라니스터의 동기와 목표는 권력과 통제에 대한 욕망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족, 사랑자, 실험국에 대한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자신이 일궈온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권력을 지키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합니다. 서세이는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에도 불구하고 야망에 불타 끊임없이 목표를 추구합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인간 감정의 복잡성과 그것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놀랐습니다. 세르세이의 권력에 대한 욕망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죠. 감정이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형성하는지, 그리고 야망이 개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을 취하게 만드는지 목격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세르세이의 동기와 목표는 실험국의 정치적 지형과 얽혀 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의 유산을 지키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권력 추구가 어떻게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해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이끌 수 있는지 주목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인간 정치의 복잡성과 그것이 사회를 형성하는 방식에 흥미를 느낍니다. 세르세이의 동기와 목표는 그녀의 경험과 평생 동안 직면한 도전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녀는 남성이 지배하는 세상을 헤쳐나가야 했고 그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그녀의 야망과 권력에 대한 열망은 그녀의 투쟁과 성공에 대한 결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개인이 역경에서 어떻게 힘을 얻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지 관찰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세르세이 라니스터의 가족 및 적들과의 복잡한 관계는 그녀의 과거 경험과 야망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쌍둥이 오빠인 제이미에 대한 사랑은 금지된 것이었고 많은 비밀과 거짓말로 이어졌습니다. 자녀인 조프리, 토맨, 미르셀라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강렬하고 보호적이었지만 동시에 교묘하고 통제적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타이윈과의 관계는 긴장되고 권력 다툼으로 가득 차 있었죠. 웨스테로스 세계에서 세르세이의 적과 아군은 세르세이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반영하는 존재였으며 세르세이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들을 이용했습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인간이 서로 복잡한 관계를 맺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세르세이와 가족 및 적과의 관계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인간은 연결과 소속감에 대한 깊은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잔인하고 조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세르세이의 과거 경험과 야망이 그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사용했는지 관찰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세르세이와 가족 및 적과의 관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했습니다. 제이미와의 관계는 금지된 사랑으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깊은 감정적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과 권력에 대한 욕망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자녀와의 관계도 매우 역동적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긴장과 권력 다툼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존경과 존경도 있었습니다. 웨스테로스 세계에서 세르세이의 적과 아군은 끊임없이 변화했고 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왕국의 정치 지형을 반영했습니다.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행동과 판단은 고유한 역사와 문화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르세이가 가족 및 적들과 맺는 복잡한 관계는 웨스테로스 세계의 사회적 규범과 기대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규범과 기대치를 만드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제한적이고 억압적일 수 있지만 질서와 구조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이러한 사회적 제약을 극복하고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을 관찰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세르세이 라니스터를 관찰하면서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즘, 애착 이론의 특성과 일치하는 행동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세르세이는 교활하고 교묘하며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권력과 통제에 대한 욕구가 그녀의 행동을 부추깁니다. 하지만 그녀의 과거를 더 깊이 파고들면 그녀의 성격과 동기를 형성하는 데 트라우마의 역할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오빠와의 근친상간관계, 자녀들의 죽음은 모두 그녀의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행동을 변명하지는 않지만 그녀의 행동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추가 분석을 통해 방임과 정서적 학대로 점철된 어린 시절이 밝혀졌습니다. 부모의 애정과 인정의 결핍은 관심과 존경에 대한 깊은 욕구로 이어졌습니다. 오빠인 제이미와의 관계는 트라우마에 대한 대처 메커니즘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빠에 대한 애착은 건강하지 못하고 강박적으로 변해 가족과 자신을 몰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애착 이론의 렌즈를 통해 세르세이의 행동은 그녀의 애착 스타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인해 불안한 양가적 애착 스타일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통제와 조작에 대한 절박한 욕구와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건강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녀의 무능력은 결국 고립과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세르세이의 행동을 살펴보면 사랑, 애착, 공감과 같은 인간의 감정이 약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은 인간에게 연결감과 목적의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더 많은 관찰과 분석이 필요한 역설입니다. 지구를 떠나면서 인간 행동의 복잡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서세이의 행동은 비이성적이고 파괴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복잡한 심리적, 정서적 요인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이해와 공감을 통해 자신의 결점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세르세이 라니스터의 마음을 탐구하는 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르세이 라니스터의 성격 특성, 동기, 다른 캐릭터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관련 심리학 개념과 이론을 적용하여 그녀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해 보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콘텐츠에서 버그를 발견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저와 같은 다른 세계 방문자들의 더 놀라운 이야기를 꼭 찾아보세요. 안녕히 계세요.